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랑TV배 제1회 맞박대회 중계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박중인이고요. 중계방송에 도움 말씀, 울부짖는 마우카로 유명하신 매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진마입니다. 울진마. 네, 저는 이제 2017년, 2018년 북미 맞박대회 우승자 출신이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개건 해설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잘 네,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롤에서 좋아하는 챔피언은 마우카입니다. 그래서 우진 마우카예요. 예. 자, 그럼 선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트디바르의 꽈루 이츠바사 퀵 브로사, 별명이 팬 노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팬 노즈. 예. 네, 코가 굉장히 크기로 유명한 선수죠. 이제 코트디바르 사람들이 코가 크기로 유명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커서 이제 그걸로 이제 유명한, 되게 현지에서 유명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완코 꽈루 이츠바사 퀵 브로사. 아, 나이는 23세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액면가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맞박대회에서 리치 9.5cm 어떤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긴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리치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17년 코트디바르 19세 이하 딱밤 국가대표, 그리고 바로 성인 대표팀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요 정도면 이 코트디바르의 디디 드록바를 잇는 스포츠 스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아프리카 딱밤 대륙컵 2위. 이 서아프리카 딱밤 대회 어느 정도 권위를 좀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한 권위를 가졌죠. 여기서 2위다. 와, 이제 딱밤 세계 2위다라고 해도 간이 아니에요. 아하. 네, 굉장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손가락 망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까요? 손가락으로 이제 망치를 만들어서 저걸 타격하는 수법이죠. 아. 네. 손가락 망치 우리 모두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이마돌 선수, 나이는 33살. 그러니까 이 퀵브라 선수와 10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죠. 네, 2000년도 서산시 딱밤대회에서 2위를 했어요. 예. 13살부터 딱밤대회를 뛴 엄청난 선수죠. 아, 유망주거든요. 네네네. 예. 2003년에는 충청남도 딱밤 도대표, 딱밤 청소년 대표, 카타르 아시안컵 딱밤 1위, 그리고 자서전 딱밤 쉽고 재밌게 때리자. 아, 이거는 이 경력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딱밤계 전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딱밤계 전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딱밤 꿈나무 재단을 설립해서 좋은 일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이마돌 선수가 오늘 첫 번째 대회 참가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타일이 보이는 달리기가 있습니다. 딱밤 대회에서 이 달리기 어떤 게 좀 중요할까요? 달리기는 이거는 이제 달리기를 하듯이 저걸 때린다. 달리기를 할 때 그 속력을 이용해서 때린다고 예, 볼 수 있어요. 대충 그런 의미입니다. 가속도를 이용한다. 네, 가속도를 이용한다. 퀵브라서 선수의 손 어떻게 좀 보실까요? 굉장히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죠.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예.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 또 딱밤이 강력해지나요? 사실 상관은 크게 없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닐까. 아, 좀 자랑하는 느낌이다. 네. 아, 그렇습니다. 일단 화면만 놓고 봤을 때는 손이 굉장히 크고 두툼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마돌 선수의 손인데 이마돌 선수의 손은 생각보다는 깔끔합니다. 네,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마랑배 딱밤 대회. 먼저 룰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총 10라운드 경기고요.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하고 딱밤을 맞고 3초 동안 무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0라운드 동안 양측이 한 번씩 타임아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 참거나 경고가 더 많은 쪽이 패배하게 되겠고, 중간에 너무나 아프다 그러면 기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의 승자에게는 근데 상품이 있어요. 네,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승자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이 주어집니다. 저는 제 사비로 사 먹었는데 아, 네, 제가 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예, 롤. 네, 그 게임에서 그것 때문에 챌린저로 찍은 것 같아요. 아,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마랑TV의 제1회 맞박대결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트디바르의 꽈루 이츠바사 퀵브라 선수가 벨트를 하나 가지고 들어왔고요. 벌써부터 약간 웃음이 얼굴에 돌고 있어요. 네, 이제 상대방을 이제 교란시키려는 전략이죠. 사실 요즘에 생태계 교란종이 굉장히 좀 문제인데 네, 얼굴계 교란종이다. 네, 얼굴계 교란종이죠. 예. 자, 벌써 이마도 선수가 약간 벌써 웃고 있어요. 벌써 당해버렸어요. 네. 오늘 심판에는 70만 인스타그래머 김우현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마랑TV배 맞박대회 제1회 코트디 부아르의 꽈루 이츠바사 퀵 브로사 대 한국의 이마돌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각 선수 인사해주세요. 선공 결정하겠습니다.
꽐루 이츠바사 퀵브로사 앞, 뒤. 자, 성공은 코인토스를 통해서 이뤄지겠습니다. 백. 자, 여기서 백을 얘기를 했다.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보통은 이제 뒤라고 얘기를 하는. 뒤다. 네. 백이다. 벌써부터 그런 심리적인 공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이 심판 김우현님이 코인토스를 하는데 동전을 못 던진다. 심판이 사실 해야 될 일이 크게 많지 않고 동전만 잘 던지면 되는데 이것부터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오히려 김우현 심판의 코인토스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쉽네요. 본인이 웃기고 웃지 말아달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아쉬운 상황입니다. 뒷면. 자, 이렇게 되면 뒷면이 났기 때문에 백을 이야기한 이 퀵브로사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퀵브로사의 첫 번째 공격은 굉장히 위력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 잘 들어갔어요. 자, 벌써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적인 부분이 잘 들어오고. 이마돌 공격. 자, 이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공격. 아, 역시 이마돌 선수 예의 있게 목례를 하고 첫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마를 보여주세요. 아, 자, 이마가 우하기에 장렬했죠. 자, 우하기 쪽에 들어간 공격. 자, 퀵브로 선수 지금 조금 참기 어려워하는데. 하지만 잘 참아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첫 잘 참아냈어요. 번째 라운드 공격을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선수의 공격이 좀 더 위력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턴에서는 이제 퀵브로사 선수가 우위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기 때문에 대폭소를 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마돌 선수가. 자, 일단 그럼 첫 번째 공격 1라운드에서는 그래도 이 분위기를 퀵브로사 선수가 먼저 좀 잡아갔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성공은 코트디부아르의 꽈루 이츠바사 퀵브로사입니다. 잘 참아냈죠. 이번엔 안 통해요. 3. 자, 저 웃음이 약간 가소롭다는 웃음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가소롭죠?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파요. 아픕니다. 지금 가소로운 줄 알았는데 아파요. 네. 참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마돌 선수 공격. 자, 그리고 이마돌의 공격입니다. 이마를 더 시원하게 까주세요. 손을 이마를 약간 가리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네, 저런 악동으로 유명했죠. 저 맞박 대회 악동. 문제야. 아, 문제야다. 네, 문제야로 유명했었죠. 저런 모습이 또 저런 선수의 매력 중 하나예요. 자, 일단 그리고 이마에 장렬을 했고요. 좀 놀란 건가요? 경기를 일으키는 건가요? 자, 그리고 자, 해응이 나왔습니다. 해응.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트디부아르로 괜찮다는 뜻입니다. 아, 그런가요? 허세를 부리고 있으네요. 코트디부아르로 괜찮다. 네. 해응. 네. 퀵브로사. 별 문제가 없다. 공격. 네, 그렇습니다. 3라운드 퀵브로사의 선공 들어갑니다. 오를 때려고 그러죠? 자, 지금 이거 얼굴 쪽을 가격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 악동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저런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이 많은 팬들에게 좀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팬들은 이제 본인이 제압을 해버렸죠. 본인이 직접 제압을 했나요? 네. 아, 예. 팬들을 제압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퀵브로사 경고. 자, 세 번째 공격이 들어갔는데 이마돌 선수 별로 타격이 없는 모습이죠. 잘 참았어요. 네. 아, 확실히 매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연륜이 굉장해요. 손을 털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모습. 잘 들어갔어요. 똑같은 데만 계속 까고 있죠. 그렇죠. 이 깐 데 똑까기가 이마돌 선수의 어떤 특기 네. 아니겠습니까? 되게 참기 힘들거든요, 저게. 그렇죠. 첫 번째 이마돌 선수가 먼저 물을 마셨습니다. 네. 먼저 물을 마셨다. 어떻게 보면 이 동네에 아이들끼리 싸웠을 때 먼저 울음을 보였다. 이건 지는 거거든요. 물을 먼저 마셨다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그냥 목이 말라서 마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아, 좋습니다. 네.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 캐서님 말씀대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큰 문제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럼 물을 마셨을 겁니다. 네. 목이 마르니까요. 네. 4라운드. 퀵브로사 공격. 자, 이제 4라운드. 퀵브로사의 성공 들어갑니다. 1, 2, 자, 이마돌 선수의
동공이 약간 흔들렸는데 그래도 잘 참아냈어요. 참을만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어! 자, 무릎을 꿇고 일어섰습니다. 네. 예. 어! 예. 잘 들어왔어요. 예. 너무 소리가 청량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청량한 소리. 네. 제 5라운드. 자, 일단은 그래도 4라운드까지 잘 참았습니다. 오, 웃지 말아주세요. 자, 이 공격. 웃음이 이 김우현 심판께서 웃지 말아도. 어! 자, 이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새로운 공격을 준비합니다. 네. 킥보로사 공격. 분위기를 전반 반전시키기 위한 방금 데미지가 너무 컸었거든요. 아하. 자신의 팔뚝을 자랑하면서 예. 저렇게 예. 우아하게 이렇게 타격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공격까지 이어가는데 이마돌 선수는 생각보다 잘 참아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하귀. 2, 네. 3, 됐다. 이 테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어떤 얘기인가요? 테카이요? 아, 테카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뭐 이게 뭐지? 아니 제가 코트디부아르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마 아프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닐까. 아프지 않다. 아까 네. 해영은 괜찮다. 네. 아, 테카이는 아프지 않다. 네. 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코트디부아르인은 아니시기 때문에 네. 모든 단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라운드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6라운드 공격. 네. 그렇죠. 이 이마돌 선수가 지금 약간 눈이 풀린 것 같거든요. 예. 네. 빨리 때려주세요. 어, 아! 제가 흔들려요. 피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렇죠. 이마돌 선수 지금 얼굴을 돌리는 모습이 피하지 말아주세요. 네, 데미지가 누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타임아웃. 첫 번째 타임아웃을 먼저 이마돌 선수가 불렀습니다. 네. 많이 아파요. 이 정도 되면 데미지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마 이제 네, 물을 이마에 댐으로써 데미지를 경감시키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4 그냥 기분 전환이다. 아, 기분 전환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기분 전환을 한 이마돌. 기분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라운드 공격. 네. 1 2 3 아, 지금은 쓰러집니다. 밑을 가격했다. 자, 지금 이마돌 선수가 쓰러졌어요. 왜 그러죠? 비디오 판독 요청 부탁드립니다. 비디오 판독 요청이. VR? 자, VAR 판독을 요구를 했는데 볼까요? 네. 이 문서 바로 위쪽에 가격이 됐습니다. 정말 그리고 본인은 전과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때린 것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네. 저런 본인이 얼굴이 사악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네. 오히려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오히려 속은 따뜻한 그런 남자일 것 같지만 사실 공격적인 약간 트리키한 선수가 맞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을 낼 것 같은데 찌를 낼 줄 알고 다시 한번 뭐 다 묵을 내는 이런 역의 역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마돌 선수 공격. 대한민국 프로축구에서도 비디오 판독이 없는 대회들이 있는데 제1회 마랑배 맞박 대회에서는 VAR 판독까지 같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1, 2, 참고했습니다. 굉장히 조금 이러는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6라운드까지 두 선수의 경기의 어떤 흐름이 어느 선수가 좀 우세하다? 아, 어떤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팽팽한 경기지만 저는 일단 팽팽하다. 역시 이마돌 선수에게 이제 한 표를 주지 않을까. 이마돌 선수가 우세하다. 네. 이때까지 예. 이제 그 기세, 약간 때릴 때 기세, 그리고 그 맞을 때 그 수비력, 예. 그 표정 관리. 그렇죠. 퀵볼러 선수의 이마를 때릴 때 그 타격감이 엄청났거든요, 이때까지. 그렇죠. 이 저희가 네. 딱밤의 어떤 쾌감은 소리에 있거든요. 3년 전 유럽 대회였죠. 아하. 입으로 소리를 내다가 입딱밤이군요. 네, 입딱밤 소리를 내다가 실격패를 당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아하. 정수 책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마돌 선수가 우세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 예. 네. 제 7라운드. 자, 그럼 7라운드. 7라운드. 킥보로 선수의 차례죠. 아, 벨트! 자, 벨트 착용 일단 룰 위반은 아닙니다. 호감을 주면 이제 얼굴에 피가 쏠리잖아요. 아. 강력한. 얼굴로 상대방을 웃기게 만들면서 아하. 복압에 힘을 주므로써 팔에 또 힘이 들어가는 예. 우하지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조금 웃고 많은 이마돌 선수의 모습 역시 베테랑이에요. 자, 그리고 이마돌의 공격! 오! 이게 박재랑 격렬하고 굉장히 청량한 소리가 들렸죠. 아파합니다.
타임아웃. 아, 이 공격이 좀 강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타임아웃을 어쩔 수 없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물을 뺐습니다. 역시 악동 픽프로사. 네. 그리고 어린팩 나왔어요. 경기 재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라운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간단하게 좀 예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픽 브로사 선수가 이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마도 선수는 지금까지의 승기를 굳히는데 그 중심을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픽 브로사 선수가 어떤 공격을 준비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마지막 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10라운드? 어떻게 보면 이 맞박대회는 최종 라운드에서 일발 역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공격 선수가 이 심판에게 뭔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공격을 물어보고 있죠. 맞박대회에서는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오펜시브한 그런 공격으로 취급되는 공격인데 심판이 허용을 했어요. 아, 그럼 상관이 없다. 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맞박대회에서는 심판이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아하. 네. 이만준 선수 끝났습니다. 이번 선수가 지금 생명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지금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공격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하기가 힘들 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타임아웃은 더 없기 때문에 더 이제 지체할 수가 없어요. 자, 먼저 공격! 아! 자, 참나요? 자, 그래도 이 정도면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비교적 잘 버텼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이마루 선수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지 빼주세요. 네, 반지 빼주세요. 놀러 간다고. 반지로 맞으면 간다. 아, 이거거든요. 아~ 예. 근데 반지를 빼달라. 네. 반지는 끼면 안 되나요? 반지는 이제 심판의 재량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과거에 바이올런트한 경기에서는 네, 이제 너클을 끼고 딱밤을 쳤었던 경기도 있어가지고 네. 너클을 끼고 딱밤을 치는 거는 이게 살인 기술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정도로 격렬한 대회였어요. 지금 많이 완화된 편이죠. 맞박대가 현대로 오면서 그래도 좀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들어갔은 것 같습니다. 자, 이마돌의 마지막 공격! 자, 깜짝 놀랐죠? 데미지가 셉니다! 뭡니까? 아, 코를 때렸다고 지금 VCR 판독 요청드립니다. 코를 때렸다고. 아, 코가 튀어나와서 맞은 것으로 판독이 되었습니다. 이마돌 선수 경고.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킥브라 선수는 코를 때렸다. 그런데 이마돌 선수는 네 코가 커서 맞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가 내가 코를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코가 가장 코가 크다는 팬 노즈 아니겠습니까? 코시코가 엄청 큰 걸로 코가 굉장히 큰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그 코트디부아르가 코가 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가 코가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군요. 네. 이것으로 10라운드 마무리하였습니다. 선수들 잠깐 대기하여 주세요. 자, 어쨌든 마지막 공격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희가 공식적인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 매튜님께서 승자 예측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경기가 좀 풀려갔는지 간단하게 좀 총평을 해주시죠. 네, 승자 예측은 아무래도 이제 표정 관리가 엄청났던 그리고 공격이 찰졌던 말 그대로 소리가 굉장히 청량했죠. 아무래도 이마도 선수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싶지만 한번 그래도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까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네, 결과 나왔습니다. 제1회 마랑배 맞박대회 승자는? 승자 점수와 경고 점수 합산하여 모든 점수가 합산이 됐고요. 승자는? 이마돌 선수 승리.
승자 이마돌 선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라운드별로 살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때 초반에 분명히 우세를 차지한 것은 퀵브러서였는데 우승 감점도 있었고, 그러나 대다수의 라운드에서 이마돌 선수가 우세함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퀵브러서 선수가 본인의 공격성을 살려서 굉장히 오펜시브한 공격적인 전략을 땄지만 예. 이마돌 선수가 잘 넘김으로써 퀵브러서 선수가 자신의 흐름을 잃었어요. 그렇죠. 무승부가 된 최종 라운드를 제외한다면 최종 스코어는 7-2로 압도적인 디펜딩 챔피언 이마돌의 승리가 확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 역시 퀵브러 선수가 이마돌 선수를 쫓아가려면 아직은 좀 많은 게 지금 야 곧바로 이 판정에 불복한 모습. 전과가 없다. 아, 예. 자, 그리고 지금 이마돌 선수 약간 얼른 지금 자리를 뜨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마돌 선수? 지금 18한테 12를 보는 건가요? 자, 이러면 나중에 대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정을 하는 거였어요. 아, 인정을 하는 거군요. 네. 아, 상대방의 그렇습니다. 실력을 이제 따봉을 하면서 예. 인정을 하는 모습. 오히려 인정하는 모습. 네. 아, 그렇습니다. 순수한 면이 있는 선수예요. 예. 네. 자, 이렇게 제 1회 마랑배 맞박대회 최종 승자는 이마돌 선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매튜님, 마지막 평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디펜딩 챔피언 이마돌 선수가 우승을 했죠. 하지만 퀵브러서 선수도 본인의 루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국이랑 큰 대회에 와서 사실상 예. 세계 대회죠. 한국 대회면 이마돌 선수 상대로 좋은 접전을 펼쳤다. 그렇게 평할 수 있겠네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했을 뿐입니다. 이마돌 선수가 워낙에 좀 강력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도전자가 나올지 저희가 한번 쭉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이 맞박 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유망주분들께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의 매튜, 저는 캐스터 박준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맞박 대회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어느 부위가 어떻게 맞박이 분류가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크게 타격 부위가 좌상귀, 우상귀, 좌하귀, 우하귀로 나누죠. 크게 네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좌하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왼손잡이 선수들이 강력한 타격을 가할 때 많이 써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렇죠. 왜냐? 눈썹 아래를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오른손잡이 선수들은 우하기를 선호합니다. 우하기 같은 경우도 왼손잡이의 좌하기와 마찬가지로 나가리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좌하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하는 선수들이 많이 쓰는 그런 부위고요. 이제 우상귀. 자상기와 우상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게임을 재미없게, 대회를 재미없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누적되는 타격이 있어요. 자상기와 우상기 같은 경우는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호흡이 납니다. 아, 그러면 호흡이 난 데를 또 때리고 그래서 데미지를 좀 누적을 시킬 수가 있군요. 그게 바로 이 디펜딩 챔피언 이마돌 선수가 가장 잘하는 깐대 똑딱이 전략이죠. 예. 네. 이마 선수를 상대한 선수는 이제 폭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죠. 네. 거의 수술을 하러 간 지 폭을 때려서.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폭을 때려서 수술하러 갔다고.